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요 며칠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허리도 다치고 지방에도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고 예비군도 다녀오느라 영상 업로드를 잘 못했습니다. 제 강의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허리도 많이 나았고 일정도 좀 널널한 시기라 영상을 좀 더 자주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어퍼스트럭처 마지막 편, 어퍼스트럭처 도미넌트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도미넌트의 어퍼스트럭처 사마음을 쌓기 위해선 먼저 사용 가능한 텐션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메이저와 마이너의 사용 가능한 텐션음이 각 코드톤 장 2도위 음들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도미넌트도 마찬가지로 코드톤의 장 2도위 음들 모두 텐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미넌트는 메이저 마이너와 달리 가이드 톤이 증 4도로 이루어져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불안정한 성질 때문에 1음과 5음의 단 2도 위 음들이 놓이더라도 코드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1음에서 사용 가능한 텐션인 단 2도와 장 2도의 음뿐만 아니라 증 2도의 음도 텐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미넌트에 사용 가능한 텐션은 4도와 7도, C키 기준으로 F와 B를 제외한 음들은 모두 텐션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 가능한 텐션 음들을 기준으로 사마음을 하나씩 쌓아보면 1도, 2도,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6도, 6도가 나오는데 1도는 코드톤과 중복됨으로 제외시킵니다. 즉 2도, 플랫 3도, 플랫 5도, 플랫 6도, 6도 이렇게 5개의 사마음이 사용 가능합니다. 2-5-1의 진행을 통해 각각의 소리를 비교해 봅시다. 총 3편의 강의를 통해 어퍼스트럭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어퍼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라는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어퍼스트럭처는 단순한 이론에 불과할 뿐 연주를 하며 소리로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 어퍼스트럭처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강의를 보고 나면 이론에 대해 연주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올리는 데 힘이 됩니다.